학교 다닐 때서 선생님들이 많이 오해를 하셨거든요. 아 원래 자연무? 네 자연핑크인데 자꾸 염색했다고 그러셔가지고. 아, 되게 이뻐요. 그 레드벨벳 아이리시 생각나서. 그냥 기승전 레드벨벳이지. 기승전 레드벨벳. 내 스케줄은 모르지만 레드벨벳 스케줄은 잘 알겠지. 오빠 레드벨벳 레드벨벳의 덤덤? 되게 하토씨가 레드벨벳을 정말 좋아하잖아요. 네 이게 아이유TV예요. 너가 진짜 아이유TV냐? 그래서 저는 레드벨벳을 좋아합니다. 아니 너가 진짜 아이유TV냐? 저도 레드벨벳을 다 레드벨벳만 좋아하고. 아까 한토오빠 봤죠? 내가 부를 때 안 오다가 레드벨벳 노래 나오니까 이렇게 뺏고이 오는 거 궁금해하니 깨물면 잠자누가 금수별이 그만 흔드셔 찾아봐 베이베. 반응한다 레드벨벳에서 반응한다. 아이리시가 아닌데 어제 한터씨 좀 이따 하시죠. 미안하라 줘야 되니까. 어제 한터씨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됐거든요. 어제 어느 생일이었잖아요. 레드벨벳 분들이랑 사진 찍었어요. 아 진짜? 아이유TV를 보셨대요. 레드벨벳 분들이. 그래서 한토 오빠의 존재를 아시는 거야. 레드벨벳이 오빠의 존재를 알아. 더 열심히 해야겠죠? 더 열심히 할 겁니까? 네, 저 다시 다시 입사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정적으로 레드벨벳이 보고 있다고. 이것도 보고 계실지도 몰라. 그래서 어제 제가 아 죄송한데 너무 피곤하실 거 알지만 저희 매니저 오빠랑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되냐고 또 막 아니래 막 손사래 손사래. 그래서 제가 아 됐어 빨리 와 찍어 이런 기회가 어딨어 내가 계속 세 번을 빼는 거예요. 세 번을. 그래서 제가 아 빨리 와 아 그래서 그냥 빨리 찍어 그래가지고 다 같이 그래서 어제 막 입이 레드벨벳 분들 가시고 나서 얼굴이 더럽게 상기가 돼서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려가지고 막 내가 지상받은 것보다 레드벨벳이랑 사진 찍은 게 더 신나는 거야. 그래서 특별한 날이었던 거야. 한 오빠는 네! 내 덕에 레드벨벳 친구들이랑 레드벨벳 분들이랑 사진도 찍고 가족의 대부님이십니다. 아유 매니저 하길 잘했지? 잘했습니다.